꿀과 파리. 몹시 배가 고픈 생쥐 한 마리가 있었어요. 라랄라 라랄라 뭐 먹을 만한 것이 없을까? 그때 생쥐가 부엌 높은 곳을 보니 꿀단지가 보였어요. 어이쿠! 쥐는 폴짝폴짝 뛰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하여 꿀단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떡하지? 누가 오기 전에 도망가야지. 쥐는 깜짝 놀라 도망쳤어요. 부엌의 바닥에 꿀이 넘쳐 흐르자 파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윙, 윙, 윙. 이렇게 달콤한 냄새가 어디에서 날까? 꿀을 먹으면 오래 산다더라.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어. 이런 맛은 처음이야. 정말 맛있어. 다른 곳으로 날아가죠. 이제 우리 실컷 먹었잖아. 그런데 발이 붙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리석었어. 어떡하지? 맛있게 꿀을 먹은 파리들은 그만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